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인입니다. 아마도 MMORPG에서 판타지 같은 그런 칼싸움들은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차를 타는 카트라이더 가끔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스톱 같은 거? 저는 웬만한 건, 재밌는 건다 좋아해요. 가장 적이 많았던 게임이에요. 12지천이라는 게임인데, 12지천이 1과 2가 있는데요. 12지천 1 같은 경우는 천하 제일 비무대 같은 경우도 혈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가서 1등을 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영원한 나만의 MMORPG인 것 같습니다. 12지천 잊지 못합니다. 커플로 자기야 같이 사냥 가자, 자기야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러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걸 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로이는 기본적으로 영화도 있고 뭐 책으로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요. 트로이야 기본적으로 목마죠. 목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브래드 피트가 생각이 나고요. 영화에서 봤던 게 생각나고 트로이 목마를 만드는 그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상한 거예요? 프로게이머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주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본인이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팀 선수들을 일단은 굉장히 군대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연습을 하고,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요. 또 선수들이 인상적인 면에서도 발달이 좀잘돼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 선수가 큰 선수가 됐을 때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또 프로로서의 그런 자질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보이도록 저는 많이 교육을 시키는 편이에요. 전쟁에 특화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레벨 때부터 전쟁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딱입니다. 오로지 전쟁. 전쟁! 전쟁만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트로이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딘가에서 트로이 진영에서 아니면 그리스 진영에서 어딘가에서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칼을 들고 함께 전쟁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칼을 들고 몸으로 말합시다.